뜨거운 열기를 내뿜고 있는 7월의 마지막입니다. 그 열기와 함께 녹음이 짙게 물들고 많은 사람들은 더위를 피해서 산으로, 강으로, 계곡으로 피서를 즐기고 있는데요. 아트TV 시청자분들께서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어느 곳에 계시든지 덥다고 짜증내지 마시고 더위를 내 편으로 삼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트TV 명인명실을 찾아서 진행을 맡은 박영애입니다. 오늘 아트TV 명인명실을 찾아서 주인공은 자연을 사랑하고 본인 일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시는 자연은 천심이다 4차원 공간 저자이신 김영길 작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길 작가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께 작가님의 소개와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트TV 시청자 여러분, 이 더운 날씨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문인협회 서울 인천지에 구로구에서 살고 있는 김영길입니다. 네, 작가님 요즘 정말 많이 덥지요? 네. 이 무더운 날씨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예, 더위가 참 그 이제는 저 삼복동이라고 열대야도 심하고 엄청나게 네. 참 많이 덥습니다. 그런데 그 더위를 항상 짜증내면 안 되고 네. 그 더위를 이기기 위해서 각가지로 이제 나름대로의 그 묘하는 없지만은 그래도 한낮에를 피하고 서늘한 그 아침 저녁을 향해서 좀 걷기를 한다든지 네. 또 시원한 이제 그늘 정자에 앉아 있는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더위를 피해가고 있습니다. 작가님의 특별한 방법은 더울 때 움직이지 않고 서늘할 때 움직이시는군요. 네, 그죠? 그것도 하나의 이제 자기 건강에 맞게끔 활동하는 네. 지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럼 혹시 여름 휴가 계획은 없으세요? 네, 여름 휴가 계획은 이제 제가 8월 첫째 주에 한 3박 4일로 전라남도 담양에 저희 처갓집이 이제 장모님이 혼자 살고 계십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네. 이제 휴가 겸 네. 가족들을 전부 데리고 이제 장모님이 네. 그 증손자, 증손녀들의 그 얼굴을 보고 싶다고 항상 말씀하셔서 거기 이제 담양에 가면 이제 추월산도 있고 네. 중록원 또 하늘 높이 솟은 그 중록원에 엄청난 그 대나무 향기가 네네. 참 코에 들어오는 게 좋고 방발 중록원에 이제 박물관도 있고 이제 리터 스퀘어 길이라고 그 걷기로 유명한 그 아주 나무가 삼각으로 탁 양쪽에 선 것이 아주 질서 있고 정돈된 그 걷는 길이 아주 유명한 길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옆에 숙소를 지냈기 때문에 며칠 동안 같이 있으면서 처가 가족 과 같이 지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져가지고 네. 그렇게 예정이 잡혀 있습니다. 정말 즐거운 시간이 기대될 것 같습니다. 메타스케어길 저도 한번 가봤는데 지금쯤 가면은 녹음이 굉장히 짙어서 멋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늘이 있고 네. 이제 연인들이 이제 좀 짝을 져서 손잡고 걷는 그 풍습을 보면은 이제 네. 저들도 이제 좋은 젊은 추억이 있었구나 이런 또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이번 기회에 가셔서 작가님도 아내분과 함께 손을 잡고 그 길을 걷고 오는 건 어떨까요? 글쎄 이제 전부 이제 가족들 같이 걷다 보면 손 잡고 이제 일렬로 걷는 것도 또 네. 장모님은 몸이 불편해서 잘 이제 걷기가 힘들면 이제 대철에도 이렇게 하나 빌려다가 같이 좀 걸을까 이렇게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증손자 증손녀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작가님께서는 이제 할아버지가 되시잖아요. 네. 그러면 아버지였을 때와 할아버지였을 때 이렇게 아이들을 보는 관점이 어떻게 달라졌어요? 예, 네, 아버지였을 때는 이제 첫 딸 날 때는 참 생명의 탄생이 네. 정말 참 귀하구나 엄청 태어난 게, 야, 나도 이제 아빠가 됐다 하는 그 첫 번의 기분, 또 둘째 딸 또 기분이 참 좋았고,
근데 이제 그때 생활만 해도 저희들은 이제 여자들이 일하는 직장인들은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뭐 직장 생활하고 전업주부로서만 그 뒤안에는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저는 아침에 나갔다 이제 옛날에 그 통행금지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12시 넘으면 이제 승객이 잡아왔죠. 네. 그때 와서 이제 이따 그 가고 오기 때문에 애들을 참 전담해서 아내께서 길렀는데 그때는 뭔가 뭐 모르고 이제 지냈는데 이제 손주들을 보면은 좀 그때보다는 더 뭐 귀엽고 노는 게 좀 다 남다르게 차원이 네. 틀려도 내내 사랑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네. 자식 키울 때보다 지금 손주 손녀를 보는 게 훨씬 더 예쁘고 사랑스러운가 봐요. 예, 네. 그래 그렇게 생각. 그러니까 손주 손녀들 네. 이야기하실 때 작가님 얼굴에 미소가 아주 환하게 띄어지는데 네. 아마 장모님께서는 더 그러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장모님도 손자까지만 봐도 좋을 텐데. 그게 또 막 정선녀까지 보고 싶어가지고 그냥 눈이 섬사하다 왜 또 하나는 안 보여준 애도 있거든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안 보는 애 좀 보고 싶다 네. 그래서 이제 겸사겸사 이번에는 이제 그 95세 되시니까 언제 또 아. 가실지 모르니까 네. 참 뵐 때 네. 재롱을 부리는 것을 보고 기쁨을 남겨드리는 게 자식된 또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지금 할아버지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손주 손녀가 참 행복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겠죠. 네, 작가님 우리가 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또 여러 네. 사람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네. 혹시 작가님께서는 특별한 만남이 기억되거나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이 사람 만난 게 참 잘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인연이 있을까요? 예, 네,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옛날에 그 80년도 초에 네. 큰 철강에서 경기철강을 시켜서 크게 했습니다. 아. 근데 그때 이제 철강 규모는 단위가 뭐 거리 단위가 엄청나요. 네. 크기 때문에 그때 이제 경기가 뭐 무슨 오음 부정 사건이다 시국이 좋지 않을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저희를 좀 물린 게 있어가지고 아. 곧잡고서 이제 저 그때는 집이 부산이고 직장은 이제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주말 부부로 이제 토요일 내려갔다가 월요일 아침에 비행기를 올라서 이제 출퇴근을 할 텐데 예, 몸이 아파서 쉬고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회사 전무가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쉬시면 안 됩니다. 약을 먹고 기운을 처리하고 해서 이제 유명한 경기도처럼 한의사님이 계시다 해가지고 거기 가서 약을 6개월 동안 다 해먹고 그때는 이제 약 지금처럼 이제 이런 봉지다든가 네. 데려주는 기술이 발전이 안 됐었어요. 아, 약탕기 약탕기 있죠. 네. 이렇게 해서 다려가지고 이렇게 네, 쫙 짜는 3대를 짜가지고 네. 그걸 정성스럽게 데려줘서 6개월 먹으니까 전 상태를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는 사람이 약도 참 잘 짓고 병도 잘 못 드시지만 천지조화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자연의 이치를 남달리 이제 네. 생각하고 해가지고 그분의 이제 은혜를 잊지 못해가지고 이제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이제 창원산업공단에서 방송사업 큰 회사 있을 때 그 노후 대책으로다가 네. 부산에 그 상가 건물 이렇게 해서 좀 미팅을 쌀가게도 있고 슈퍼도 있고 미장원도 있고 쭉 세주고 2층에 사무실 3층에 제가 아유. 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노후 대책으로 네. 노후 대책으로 건물들을 네. 많이 좀 구입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 크게 네.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팔고서나 2층으로 옮겼습니다. 아. 네. 그래서 가족이 이제 경상도 그 부산에서 2층으로 다 옮겨간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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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옮겨서 이제 거기서 자리 잡게 됐죠. 네. 그래서 그분과의 인연이 이제 칠순 가짜의 한 30년 전 일인데 네. 돌아가실 때까지 이제 인연을 가지고 있고 그 인연에 의해서 지금도 이제 그 마음적인 지배하는 것도 있고 네. 정도 있고 그런 인연이 특별한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천도문 한의원님과의 만남이 네. 작가님에서는 네. 굉장히 특별한 만남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네. 근데 그때는 어떻게 몸이 안 좋으셨길래 이렇게
또 힘드셨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내가 잘못해서 이제 그 충격이 온 게 아니라 그 네. 옛날에 타인에 의해서 네, 어음을 받으면 네. 배스를 지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큰 애차들이 부도내려면 부도 날짜를 정해놓고 네. 뭐 수표를 난발해서 막 그걸 사들이는 사람들이 있었던가 봐요. 네. 근데 그거를 우리는 이제 받아서 남한테 주었는데 그 나는 또 그 사람한테 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젊은 나이에 좀 충격이 갔지요. 첫 사업인데. 아, 그때 어떻게 되셨었어요? 그때는 이제 30대 중반 전이지. 아, 네. 일찍 사업을 시작하셨네요. 네, 일찍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큰 회사 있을 때 이제 몇천 명 되는 회사에 이제 공장도 지어보고 네. 거기서 이제 자력과장 공역과장 하면서 살림도 해보고 그러니까 경영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이제 각 뭐 회사 사장들을 만나다 보니까 자신감이 붙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더 있다 해도 되는데 아 일찍 도전하셨군요. 네, 일찍 도전을 해보다가 좀 그런 일도 중간에 고비가 있었는데 그 일찍 겪는 것도 그것도 네. 또 해보고 올 기회가 있으니까 좀 난 것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뭐 60대나 50대 후반에 하다 보면 다시 해보고 올 기회를 찾을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는 인생의 경험에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생활에 마음속에서 이제 정신 속에서 녹아가지고 그 모든 이렇게 글을 쓴다든지 할 때 네. 인내와 극복하는 그 방법도 지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요. 이렇게 젊었을 때 고생을 사서도 한다고 하잖아요. 네. 아 그러셨군요. 네. 그러면 작가님께서는 네. 내가 이렇게 굉장히 바쁜 삶을 보내셨을 거 아니에요. 네. 내가 어떻게 시인으로 작가로 등단을 해서 글을 써야 되겠다라고 한 거는 특별한 인연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그 직장생활하고 뭐 무슨 또 사업을 하고 할 때는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고 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네. 글을 쓴다는 생각은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네, 삶에 바쁘니까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제가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은 게 제가 암 수술을 한 다음에는 네. 그게 이제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힘이 없으니까.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찾다 보니까 내가 옛날에 한 경험이라든지 네. 그 이제 자연 삼라만상에 대해 느끼는 그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글로 표현하는 것이 참 좋겠구나 해가지고 글을 써봐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 이제 뭐 작년인가 이제 네. 2015년도요 네. 그때 시작했는데 글을 쓰려고 보니까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요. 원필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이제 자판 연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려고 보니까 후회도 많이 했죠. 왜냐하면 직장에서는 컴퓨터도 많고 했었는데, 원필이 샤프 펜슬을 껄쩍껄쩍 해가지고, 여직원한테 이거 쳐와 해가지고 시켜만 하다가, 막상 나와보니까, 네. 혼자 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 시간도 있을 때 그걸 좀 너무 시키지 말고 좀 연습 좀 해놓을 걸. 그랬으면 내가 글을 바로 쓸 수 있었는데. 네. 근데 그것을 배우느라고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치는데 한 1년 걸렸습니다. 아, 2년이요? 1년. 1년? 예. 네. 그래가지고, 천주교하고, 또 저기고,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깔아놓은 시스템이 있더군요. 네. 그걸 치니까 이제 영예의 전당에 이제 올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치니까 거기에 대한 네. 상식도 없고 일거양득으로 이제 자판도 연습도 못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글을 이제 딴 건 보내도 네. 글 쓰고 이제 이메일 보내고 그 두 가지는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글을 접하게 된 거는 대장암 수술 후에 시간이 많고 이제 또 한번 네.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네. 그때 내가 이제 글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네. 하셨군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컴퓨터 자판도 익히셨고요. 예. 네. 네. 그래서 참 네. 우리 나이 먹은 시대들은 정보화가 하도 6개월 만에 몇 달 만에 바꾸기 때문에 네. 그것을 참 따라가면서 살기란 참 고통스러운 게 기성세대
우리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갖게 됐어요. 그래도 작가님께서는 굉장히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글을 쓰시면서, 그러니까 늘 사람들이 내재되어 있잖아요. 글을 쓴다는 건 내재되어 있는데 작년에 그렇게도 전문적으로 또 등단을 하셔서 벌써 시집을 두 권이나 내셨잖아요. 네. 보시면 자연은 천심이다, 4차원 공간 두 집을 이렇게 네. 두 시집을 내셨는데 정말 노력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그 뭐 노력도 노력이겠습니다만은 네. 자연은 천심이다 이런 것은 이제 물론 자연은 그 누가 조물 주님 그께서 만들었기 때문에 생겨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네. 이제 자연 뭐든지 이제 자연으로 생겨난 건 없겠죠. 누가 창조를 했으니까 네. 생겨난 것이겠죠. 그래서 자연의 모든 베풀어져 있는 삼라만상이라든가 전기 따라 오고 도는 자연의 법칙이 일정한 그 진리의 원칙에 의해서 순환되는 그 과정을 보니 이것은 순리적으로 자연의 천심으로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해서 자연은 천심이다라고 생각을 해갖고. 그러면은 이제 자연, 일시시비 자연은 천심이다 보면은 뭔가 자연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을 묻어난 시들이 많이 있고 작가님에게 고백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두 권이 있다 보니까 작품 세계가 좀 남다르다는 좀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문학적인 사상을 어디에 기반을 두고 이렇게 글을 쓰셨는지 좀 궁금한 생각도 들었어요. 네, 문학적인 여러 가지 네. 이제 사상은 제가 이제 그 약을 다루면서 그 천두문님 한의사님한테 네. 그 자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자연의 이치에 대한 설명을 많이 들은 것이 이제 영향을 미쳤고.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순리로서 살아야 된다. 네. 예,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자연의 순리에 그러한 역행은 하지 말자는 그런 교훈이 많이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네. 4차원 공간이라든가 자연의 천신이라든가 그런 소재를 많이 했고 누구든지 이제 네. 그림을 그릴 때도 그 네. 어떤 사람은 추상화를 잘 그리고 네. 어떤 사람은 붓으로다가 수묵화요. 네, 수묵화도 네. 하고 어떤 사람은 인물화를 잘 그리고 하듯이 글도 어떤 사람은 사랑에 대해서 많이 간절하게 나타나는 사람 네. 어떤 사람은 이별에 대해서 가시려고 하든 진단의 꽃을 밟고 가시려고 하든 이런 것들 이별에 대한 네. 얘기 그 독특한 남들은 어떤 사람들은 꽃 사랑 이런 것도 저도 좋아하지만은 그래도 색깔을 네. 일반 사람보다는 좀 그래도 특별한 색깔을 남기고 싶은 생각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상적인 이미지를 갖다가 네. 그런 것에 표현을 하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문학적 사상 바탕은 그 천두문 한의원님께 몸을 이렇게 치료를 받으면서 또 네. 그분은 정신 건강적으로 하시면서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셨나 봐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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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상을 밑바탕으로 해서 또 네. 작가님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독자분들과는 좀 공감하기가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좀 책을 읽으면 좋을까 하는 생각도 좀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람이 이제 기존 관념에 쭉 베낀 거를 금방 네. 내 이제 사람 마음에 그 좀 공감하기라는 것은 좀 시간이 걸리겠죠. 네. 그래서 이제 자연의 이치가 모두가 이제 순리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제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사람도 집을 지키기 위해서는 심지어 롯데 빌딩 하나 짓는데도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구성을 하고 구상을 하고 네. 설계도를 내서 그 수학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을 때 그거를 네. 지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그 조물주님께서도 그런 것을 크나큰 이 지구 우주 덩어리를 창조하시기까지는 그렇게 구성을 하고 구상을 하고 또 설계도를 내시고 이러한
추구리 삼길도록 노력을 하시고 또 노력을 내셔서 이루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참 이 모든 땅덩어리를 볼 때도 네. 참 그렇게 값없이 안 봐주고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공기도 주고 산소도 주고 값없이 돈도 안 받고 마시고 사는 그렇죠. 것이면서도 네. 그거를 우리가 참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네. 살아야 되는데 과연 너무 산소가 흔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감사할 줄도 모르고 산다는 생각도 가끔 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걸 이제 자연에 대한 그 부분이 주신 사상이 네. 이제 잠재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자연이라든지 네.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고개 나도 모르게 이제 뜨다 보면 이제 표현이 되고 그래요. 네. 맞아요. 자연의 그 섭리를 보면 굉장히 놀랍고 부초하고 아름답죠. 우리가 아무리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여도 그 하늘의 구름만 보면 보시면 매일매일 다르잖아요. 하늘을 볼 때마다 자연도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감사함이 묻어나서 우리가 훼손하지 않고 잘 지켜나가야 되는데 좀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많이 훼손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무더운 여름이 더 뜨겁고 온난화 현상도 일어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참 인류가 가만히 놔둬도 정말로 멸망의 시대가 오지가 않을까 걱정인데요. 사막은 전부 확장돼 들어오고 그렇죠. 빙하는 녹아나고 그 정말로 오존층이 파괴되고 자꾸 이렇게 혹한이 너무 딴 때가 심하고 한 것 보면 걱정스러운 일이 많이 생각이 되기는 해요.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을 또 우리 글로서 또 잘 표현을 해서 기록으로 남기고 그러면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잠시 말씀드리다 말았는데요. 자연은 천심이다 해서는 이렇게 자연적인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또 사천 공간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 공간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작가님 생각에는 또 그 하나가 아닌 네 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런 틀을 가지고 저 그 천도무님의 그분의 사상을 가지고 이제 글을 쓰셨다는 이야기죠. 사람들이 많이 이게 참 공감이라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유명한 작가들도 그렇고 내가 공감을 어떠한 글에 공감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유명한 사람들도 네. 성인들도 예를 들어서 이제 예수님 같은 분들도 이제 처음에 복음을 가지고 등장하셨을 때 네. 기존에 이제 아브라함이나 이런 분들이 율법을 내놓은 그에 대해서 처음에 그걸 내놓은 게 미친 사람이라고 전부 다 믿지 않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부처님 같은 분들도 이제 경전을 내놓기까지 참 살아있을 때는 모두가 다 천대를 힘들었죠. 근데 이제 돌아가신 후에 이제 그것이 공감이 돼서 책으로나마 그분들의 가신 생명이 살아서 책으로 이렇게 유명해지듯이 이런 것도 이제 혹시 뭐 세상 일은 알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나도 모르고 이제 사회자님도 모르고 또 누구든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걸 챙겨놓고 가면은 나중에 또 이런 것을 공감하는 세대가 혹시 오지 않을까 또 그렇게 믿고 좀 그렇게 많이 표현은 안 했습니다. 그걸 이제 중간에 섞어가지고 일반 시가 많지.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색다르게 똑같이 하면은 이제 그러니까 김연길 작가님의 특별한 그래서 그렇죠? 그걸 표현해 봤어요. 자연은 천심이다. 사천 공간 좀 책이 좀 사랑을 좀 많이 받고 나중에라도 더 다시 재판이 발행이 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그 모두가 바람이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이제 마음적으로 바라는 마음은 있죠. 왜냐하면 좀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책을 내기 위해까지 또 흥행하기 위해서 쓰는 책도 있지만 요즘 같은 경우 책이 많이 팔리지를 않잖아요. 특히 시집 같은 경우는 더 그런데 이제 하나의 기록 작품이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작가님의 내가 삶을 살아온 그거를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그 책으로 남기는 물론 이제 시 속에 이제 누구든지 이제 자기가 걸어온 이제 경험이라든지 한 것도 시로 많이 발표가 많이 되지요. 네. 저의 이제 경험과 느낌과 모든 것이 이제
완전히 이제 뭐 기록 자료집이라고는 할 수가 없고 시에 가미된 하나의 그 무슨 일생이라고 딱 금을 그어서 이제 좀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게 좀 네. 묘하게 네. 합리화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조화를 이룬 예, 거죠. 예, 그게 이제 그렇게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지금 이 시집까지 출간을 하셨잖아요. 네. 그럼 자연은 천심이다, 4차원 공간. 이 중에서 다 모든 게 소중하지만, 그래도 우리 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께 좀 대표적인 김연길 작가님 하면 좀 생각나는 시가 있다, 이렇게 소개해 주고 싶다면 한 세 편 정도 말씀해 주시면. 아, 제가 뭐, 시를 어떤지 연락했는데, 그런 말씀을 드린다는 게 뭐하지만은 그래도 참, 우리는 그, 누구든지 그 조물주라 조물주님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그분의 그 생명의 젖줄을 가지고 그 빨대를 꽂고 우리가 공기를 마시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젖줄이 참 우리에게는 생명이 참 귀한 거다 해서 이제 생명의 젖줄이라는 게 있고 또 그 다음으로는 이제 물 같은 낮은 자세. 네. 물은 참 막 그 소나기가 와서 산속에서 막 계곡이 엄청나게 흘릴 때도 네. 먼저 가려고 싸우지도 않고 또 강물을 흘러 가다가 중간에 막 동장에서 네. 뿜어나온 독국물이 와도 우정물이 나와도 싫다고 안 하고 다 받아주고 네. 또 흘러서 바닷물 짠물과 만날때도 또 융합되고 네. 항상 그 낮은 자세를 취하는 그 모습이 예, 참 귀하게 생각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보초병이 모자란다 하는 그 한 저 이 네. 집에 그 시를 낸 거는 네. 제가 몸속에 암을 이겨내는 그 백혈구가 적을 몰아내야 되는데 네. 그 보초병이 아마 좀 보충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좀 부족하니까 예, 그래서 네. 좀 더 건강해서 책이라도 더 쓰려면 네. 내 몸에 보초병이 좀 보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쓰게 됐어요. 아 그러네요. 생명의 젖줄, 물 같은 낮은 자세, 보초병이 모자란다. 네. 아, 다 의미가 깊네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 보초병이 모자란다 이 부분은 정말 이제 다음 삼시집에서는 보초병이 넘쳐난다고 좀 바꿨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보초병이 많이 생겨서 작가님이 네. 건강해지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 보초병이 넘쳐나서 좀 휴가도 많이 보내고 네. 서로 예, 지원자가 너무 많아서 이제 어디로 보내기도 하고 했으면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 이렇게 세 편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중에서 그래도 가장 애착이 가는 글을 우리 네. 김연길 작가님의 육성으로 한번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생명의 젖줄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세상 모든 생물은 성령의 생명의 젖줄을 먹고 산다. 가뭄의 단비를 내려주심도 바로 성령이요. 방한계의 내리는 모든 반짝이는 영양소도 성령이다. 저 밝은 태양의 빛으로 만물을 소생케 함도 성령이요. 새벽 아침에 내리는 이슬은 진짜 약인데 금 같은 성령이다. 금 같은 귀한 아침 이슬은 잡초나 생물들이 받아서 식물들의 얼굴에 쫙쫙 윤기가 윤택하게 반짝거리고 얼굴에 인간들처럼 화장품 바르지 않아도 이슬이 밤마다 내려서 반짝반짝 날마다 쉬지 않고 귀하고 귀한 이슬을 내려주셔서 윤택한 식물들의 얼굴의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생명의 젖줄을 먹고 존재하는 것이다. 아, 네, 잘 들었습니다. 생명의 젖줄. 성령을 통해서 내려주는 이슬을 통해서 자연이 아름답게 잘 자라고 있는 것을 표현하셨네요. 네. 그 아침에 생물들이 네. 참 이슬의 성령을 받아먹기 위해서 네. 참 뭐 동쪽을 향해서 이렇게 경배를 하면서 참 즐겁게 웃으면서 맞이하는 네. 그 광경이 네, 특별히
느낌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은 네. 산에 가보면 이슬을 보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아침에 일찍 그 이슬을 머금은 그 풀잎들을 보면 굉장히 예쁘잖아요. 그렇죠? 예, 생동감이 돋고 네. 그게 바로 그 식물들은 양식이기 때문에 생동감이 넘쳐흘러서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운동력이 되는 것이죠.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그것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건데 역시 작가님이라서 또 그거를 보고 시로도 표현할 수 있네요. 예, 그러니까 모든 사물을 보더라도 이제 보는 네. 사람마다 그걸 이제 뭐 이슬을 밭을 탁 찰게 아니라 야, 너는 좀 동글동글 참 이 이슬이 밥인데 참 네. 즐겁게 아침 햇살을 통해서 참 항상 맞이하는 기쁨을 그 재미로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네, 그 부분에서 그 표현이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화장을 하지 않고 분장을 하지 않아도 참 예쁘다고 하는데 우리 네. 많은 사람들은 저도 일단 분장을 했지만 네. 그죠 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이슬 자체만으로 있는 자체가 너무 예쁘죠. 네, 진짜 이제 천연으로 네. 자연으로 이제 모든 식물들에게 반짝거리는 화장품을 발라주는 것이 참 밤에 이슬의 참 무한한 조물질의 참 선물이고 네. 생명의 젖줄이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네, 아주 잘 들었고요. 그럼 시인님께서는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에게 인생 좌우명이 있잖아요. 그럼 네. 작가님께서 좌우명은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저는 이제 생각이 이제 순리대로 살자 하는 것을 이제 아이들에게도 얘기를 합니다. 자연을 사랑하시네요. 자연에 네. 돌아가는 순리대로 살아가자. 네, 그런 의미도 네. 있고 순리의 역행을 하다 보면 욕심이 생깁니다. 누구든지 그 의정자나 일단 뭐 높은 사람이 있는 사람들도 공의의 공적의 공급의 사랑을 이제 네. 그런 것으로 그 활동을 해야 되는데 자기 욕심을 내다 보면 자연이 이제 참 불명예스러운 그런 참 판결을 받아가지고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순리대로 살지 않고 욕심 부리는 데서 일이 발단되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의 순리가 춘하추동 사지 자체를 돌아가고 피고 을매맺고 이러한 순리대로 사는 게 가장 좋은 생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작가님께서 이제 1시집도 내고 2시집도 내고 이제 다시 또 문학에 대한 열정이 지금 계속 있으시잖아요. 앞으로 네. 문학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다면 혹시 또 출간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2집 낸 다음에 이제 3집, 4집을 원고를 이제 여기다 제출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4-3분기에 나올 예정이고 네. 하나는 이제 4-4분기에 낼 예정으로 이제 여기서 지금 편집을 하고 있는 중인데 벌써 원고를 다 제출하셨어요? 네. 그런데 첫 번째는 순리의 역행은 죽음의 길이다. 우리가 역시 욕심 부리지 말고 순리대로 살아야 한다는 그런 내용을 갖다가 그 안에 네. 많이 실었고 네 번째는 수필집인데요. 네. 그 조물주 하나님의 아들 딸은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그 태어난 이 모든 자연 환경을 보아서 그 깨끗하고 아주 결백하고 이런 분들이 죄는 절대 짓지 않았다 하는 것을 그 글로서나 네. 많이 주장을 거기다 해서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러면 제 3시집이 나오는 거고 네 번째 나오는 거는 이제 수필집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제일 앞에는 제가 우리가 너무 귀한 것을 믿고 산다. 네. 상소의 중요성, 이런 환경의 중요성. 역시 자연에 대한 이야기들을 네, 많이 쓰셨나 봐요. 다섯 장 제가 먼저 쓰고, 그 이후는 여러 가지 이제 자료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순서를 두어가지고 이제 한 300대 피지 되는가 봐요. 와, 그 수필집이요? 네. 그래서 곤다운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장시간 동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좀 몸 괜찮으세요 지금? 약간 좀 몸 한다고 하는 생각도 들고 네. 이제 좀 처음에
아웃트 TV 이제 앞에 있으니까 긴장도 네. 되고 첫 경험이라서 이제 뭐 좀 익숙하지 못해가지고 좀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네. 조금 조심스럽긴 하시거든요. 지금 건강이 네. 이렇게 네. 좀 안 좋으신 편이라서 좀 네. 상태가 어떠신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서 좀 어떤 부분이 좀 힘드신 것 같아요? 이제 젊었을 때는 이제 자기가 네. 호신발이 딱 그 순서대로 이렇게 밀려 있는데 네. 지금은 이제 그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나? 금방 잊어버리지고 예, 그런 게 좀 이제 나이 먹으면 그런가 봅니다. 나이 많지는 않지만 아 그래도 네. 연세에 비해서 굉장히 젊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병원도 또 앓으셨는데 그렇지 않으셨으면 굉장히 좀 인기가 많으셨을 것 같아요. 아유 그렇진 않고요. 그 네. 젊었을 때는 그 저기 핸드폰이 없었을 때 네. 그 거래처 한 300곳은 이제 전화번호 대충 이제 보지도 않고 이제 외워서 많이 걸었죠. 하도 일단 총명한 것 같았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자기 집 전화번호 걸려고 왜냐하면 지금은 휴대폰에 다 저장이 돼 있어서 네. 외울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은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런 걸로 봐서는 뇌를 써야 네. 발전이 되지 뇌를 안 쓰면 아마 녹슨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지금 작가님께서는 열심히 글도 쓰시고 또 책도 부지런히 벌써 4집까지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정말 그 열정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저보다 더 온 사람도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이제 저는 이제 몸도 아프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게 앞니를 모르니까 빨리 땡겨서 이제 좀 천천히 해도 되는데 좀 땡겨서 해놓는다는 그런 생각을 솔직히 얘기해서 이제 집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없고 네. 내 속마음으로 네. 그래도 좀 힘이 있고 좀 움직일 때 네. 빨리 뭐라도 해놔야 안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추진을 좀 빨리 하는 것 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1년에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네 번이나 너무 서둘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마 이게 시간의 소중함이 다른 사람보다 더 귀하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암이라는 걸 선고를 받았을 때 그것도 좀 중기가 넘은 거잖아요. 그죠? 한 3기 정도가 되면은 그래 내가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왔다고도 마음적으로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예, 그래요. 그래서 아마 작가님이 시간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 시간의 소중함과 흘러가는 그 시간이 정말 촉박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귀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그 수술 때 이렇게 올라와 보니까 막 오색불이 반짝반짝하고 그 마취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예고를 할 때 네. 이거 제가 다시 눈을 뜰 수 있을까 이 생각 뭐더 들고 이제 한동안 이제 잠을 한숨 자고 일어났는데 의사 선생님이 탁탁 네. 때려서 깨 보니까 이제 네 수술 다 끝났네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디냐고 가만 생각 정신 아 내가 참 수술했구나. 그래서 이제 내가 살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어때요? 저기 이제 위에서 쳐다보고 계시길래 의사 선생님 고맙습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저 양반은 고맙습니다 했으니까 중환자실을 보내지 말라고. 아. 그리고 이제 병실로 온 거 보니까 그래도 수술이 잘 됐구나. 잘 됐구나 하는 거는 그때 실감하고 그 뒤로는 이제 네. 옛날 같으면 이제 죽었을 텐데 네. 다시 살았다 하는 생각에서 고맙게 생각하고 이제 남은 삶의 생을 내가 가더라도 네. 책이 살아서 뭔가 이제 사람은 두 앞일을 서로 모르는가 봐. 저는 어떻게 될지 알겠어요. 책이 살아서 또 쓴 사람의 생명을 이제 알려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있어요. 네.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인생을 본다 그러면 전후기를 본다 그러면 그쵸 대장암 걸렸을 때와 또 걸리지 않았을 때 이렇게 인생을 또 나눠서 볼 수 있고 다시
이렇게 덤으로 얻어서 산다는 그런 생각을 더 열심히 사실 수도 있겠어요. 예, 그 이제 그런 경험을 함으로써 이제 생명의 고귀함을 느끼고, 네. 그 지난달에 이제 좀 잘못했던 것도 이제 반성을 하게 되고, 아, 옛날에 그 참 직책상, 네. 술과 이제 기름진 음식을 금했었으면 내가 혹시 이런 것은 경험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이제 우리 자녀들한테도 네. 음식 조심을 많이 하라고 한 교훈을 해야 돼요. 정말 젊어서부터 관리를 잘해요. 왜냐하면 경험을 하셨으니까. 네. 그치, 내가 겪어보지 않으면 네. 또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또 건강한 사람들은 네. 그냥 그러려니 또 하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말을 하면은 네. 너무 그 지금은 건성으로 듣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네. 제가 그걸 저, 겪지 않고 건강하고 네. 활동 잘하고 네. 하니까 너희들이 지금 왕성하니까 하니까요. 작가님께서도 그러시지 않나요? 그래서 아, 내가 진짜. 그를 걸렸을 때와 안 걸렸을 때 네.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네.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런 거 그랬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지금 건강한 네. 관리 잘하셔서 좀 좋은 글도 많이 지으시고 오래 뵀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기간에도 이제 건강이 좀 안 좋으면 쉬기도 하고 네. 지금처럼 1년에 4번 오내더라도 되면 4번 내리지만 되는 대로 이제 원리로 써서 그래도 많은 작품을 남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용기에 박수 보내고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네, 아마도 지금쯤 어딘가에서도 작가님처럼 나의 책을 내고 싶은데 그런 두려움들이 있어서 내지 못하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 용기의 한 말씀 해주세요. 이제 먼저 선배 경험자로서. 예, 제가 이제 책을 내서 이제 중학교 동기생들에게 이제 동창회에 이제 한 35권을 이제 나눠주라고 주었어요. 네. 근데 그 한 사람이 좀 수필 좀 등산을 많이 한 사람인데 수필을 자주 나한테 써가지고 카톡에 올려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보고 야, 너 용기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자네가 올린 그 카톡에 수필을 보니까 네. 당신도 등장할 수 있으니까 네. 용기를 내서 한번 내가 지원해 줄 텐데 해봐라. 네. 그랬더니 나는 용기가 안 난다. 아. 나는 이제 그한테 이제 분명히 저 자격이 있다. 이렇게 네. 용기를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 누구든지 자기 소신을 갖고 뭐 글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네. 자기 생각나는 대로 꾸밈 없이 남의 거 흉내내지 말고 네. 이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이제 그 글이 그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그 여러 가지 그 사물을 보는 값이라든지 이런 게 네. 나타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작가님 말씀 들으면서 아마 좀 용기를 잃으신 분들은 용기를 내서 또 도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그래서 제가 뭐 아는 뭐 저기 뭐 시민한테도 시인이 됐으면 시 한 집을 내야 네. 작품이 그거 등단에 신고식 아니냐 이런 말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분도 네. 제 말 들으면 낼 것 같아요. 아, 그래 용기 내셔서 내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장시간 동안 또 몸도 좀 불편하신데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좀 좋은 작품 네. 많이 쓰시고 또 김연기 작가님 건강하신 모습으로 오랫동안 네. 함께하길 다시 한번 응원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트TV 시청자분들께 작가님이 또 남기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독자분들에게 사랑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트TV 시청자 여러분, 이 삼목도에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시라는 것은 자기의 생각과 이 모든 것을 글 속에 담아서 남에게 선보이는 참 안 쓴 사람들은 처음으로 쓰게 되면은 그 대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용기를 잃지 마시고 계속 도전을 해주시고 계속 내시던 분들은 첫 집보다 둘째 집, 셋째 집이 더 무르익어가는 열매에 고개 숙이는 모습이 시로서
더 연결하는 그러한 모습들로서 꽃피는 그러한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연은 천신이다. 4차원 공간 저자이신 김연계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앞으로 김연계 작가님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더 건강하게 좋은 작품 많이 쓸 수 있도록 시청자분들께서도 함께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